완벽스럽다, 완벽스러워. 아, 진짜. 이놈을 다 먹고 나이가 쓸게. 어떻게 쓸려? 나 쓸게. 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채워올라시려고 했어 여기? 아니 어제 그렇게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걸로 그거요? 나 참 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잘 입으세요. 손님 맞춰야 돼.
잘한다. 안녕하세요. A게임의 완전 고급 OS 파일이고 서로 두 개 쓰고 꽂히진 않습니다. 선생님 올라가는데 오버들만 할 거예요. 서로 셀프 카운트 하다가 선생님 콜 같은 거는 안 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선생님이 오버들만 바로 합니다. 네. 선생님은? 없어요? 자, 세대! 입니다. 잠시 후 9시 10분부터 이곳 양구에서 대회 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전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테니스 피플 정진아 테니스 교실 짱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양구 날씨는 영상 23도, 강수 확률은 오전에 5%이고요. 풍속은 초속 7m인데 습도는 85%입니다. 낮 최고 29도까지 오를 예정이고요. 경기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국 중고 테니스연맹 윤기만 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7월 7일부터 이제 대회가 시작이 돼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자 고등부 단식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장마권이라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양국 높은 시합은 뒤를 또 다행히 피해가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개인전 단복지까지 같이 병행이 되는 시합인데 아마 테니스 뭐 이렇게 주니어 시합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유아영 선수, 뭐 이민혜 선수, 이민혜 선수는 천안 MTC 소속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올해 성적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유아영 선수는 또 또 동생도 테니스 선수고 남동생도 테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시합이 아마 뭐 쉽게 끝날 시합은 아닌 것 같고 네. 주로 개인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지만은 굉장히 치열한 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화면 하단에 검은 옷을 입은 선수가 이미래 선수고요. 반대편에 하얀 옷을 입은 선수가 유화영 선수입니다. 이미래 선수는 2004년 2월생으로 지금 천안 MTC에서 우충혁 코치한테서 배우고 있다고 하고요. 네. 테니스를 5살에 시작을 했죠.
간다. 좋네. 간다. 아픈데 나가 되겠네.
쳤어. 나는 맞다. 好好 방금 맨치페포 대축사
Thank you.
4:30. 틀려.
스스로 고맙습니다.
김한 네네 시스티프
손님들 안 하는 거 봤는데 꿀이 늦어요. 좀 빨리 하세요. 아니 꿀을 그렇게 하면 누가 하라고요? 꿀 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쯤요. 이제는 예쁘게 안전합니다. 손 드시면 팀 하나
파티 Internet in hand. Thank you.